편안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와 똑같이 질병과 죄악도 이제는 에피데믹. 질병과 죄악도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팬데믹. 죄악과 질병도 안타깝지만 글로벌라이즈 돼 있어. 세계화가 돼 있어. 어제 미국 대통령이 유럽으로 오는 비행기, 나가는 비행기를 전부 막아버렸어. 그리고 미국을 스스로 방역지역으로 규정하고 모든 세계화에 약 잠정 기간 동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소위 COVID-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여론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참 이런 말 쓰기 싫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쓰던 말이라 쓰긴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완전히 모든 도시가 병원마다 엄청난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감당을 하지를 못해. 오늘 주신 레위기 13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어요. 오늘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들이 정확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문둥병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는데 구체적으로는 skin disease,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피부병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데 아마 그때도 이런 임무가 주어진 다음에 그때까지는 각자 다 처리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임무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면서 아마 제사장들의 일이 폭주했을 거예요. 정신없었을 거예요. 몰려드는 피부병 환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부병은 따로 다루시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상상하지 못하는 전염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상하기로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이 업무만 담당해도 벅찼을 거예요. 지금 병원들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소위 세상 말로는 왕따 당하는 걸 거예요. 왕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도 얼마나 왕따를 당했는지 시편 7편에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식가연이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 식가연은 뭐냐면 울분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번지고 있는 이 질병은 병원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병이에요.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냥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또는 공포에 떠는 환자들이 격리돼서 아무와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혼자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미국의 진짜 유명하다는 국민 배우 부부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 와중에도 여행을 금지하는 그런 법령이 계속 생기는데도 외국에 갔다가 두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배우로 알고 있고 소위 말해서 북한 사람들로 얘기하면 인민배우예요. 좋은 역은 다 맡은, 멋있는 역은 다 맡은 사람이에요. 애국자, 뭐 의인 이런 역을 다 맡은 배우인데 어제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격리되겠죠. 2주가 될지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 격리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부병 있는 자들은 제사장에게 나온 다음에 격리하라고 말씀하세요. 격리하라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격리되는 거죠.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는 거. 그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는 그런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유가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질병이 올 때 사람들은 이때마다 회복이 되면 자기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여러 명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것처럼 병이 딱 낫는 순간에 그들은 그 즉시 자기의 길로 갑니다. 이미 병 때문에 잠시 일을 멈추고 치료를 받다가도 병만 나으면 그 즉시 자기의 길로 다 떠나버리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병보다 더 두려운 것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유럽이 많은 1차 대전 후에 유럽의 많은 학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정치 제도가 바뀌고 사람이 자유가 주어지면 절대 전쟁이 없을 거라고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전쟁,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가장 지식이 발달됐고 문화가 발달된 유럽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회의에 빠졌어요. 과연 자유가 주어졌을 때 과연 인간은 온전한가? 그래서 결론 맺은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면 자유를 죄된 인간은 사실상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경우에 출애굽기에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된 자에서 건져냈는데 거꾸로 인간들은 자유가 주어지면 다른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유로부터 도피한다고 그러죠.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병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요. 사실상은 성경책에도 제목에 피부가 나병 같거든 문둥병 같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이 피부병을 제사장들에게 맡기며 관리를 시켜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만약에 그것이 확진 판정이 나면 이는 부정한 것이니, 44절에 이 피부병은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확진 판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적인 옷을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환자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는, 그 피부병 환자는 첫째 해야 될 일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뭐예요? 자기 자신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옷 다 찢어진 옷을 입어요. 사실상 옷이지만 환자 옷이 어떻게 거의 다 찢겨진 옷이에요. 머리 단정할 힘들어요. 피부병이 있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본인이 가리우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망의 말씀이 거기 들어갔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영어로 보면 as long as he has the infection. infection이 우리말로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서 힘든데 여긴 infection이 있는 동안은 그렇어요. 그 동안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을, 외부적인 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레위기서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읽어보면 규칙에 대한 말씀이 아니오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가 있는 말씀. 너희는 그것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내 입으로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라고 그랬어요. 요새 말이랑 똑같아요. 요새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병은 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병을 세계 여러 사람에게 공포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병이 있는 동안만 언클린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질병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남에게 가르치며 말할 때는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거다.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 선포하는 자 그 자체가 입을 가리고 머리를 풀며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될 그 자가, 병에 걸린 자가 모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어떻게 몸에, 머리에, 가슴에 하나도 뜨거움이 없이, 눈물이 없이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교리를 안 믿으면 개혁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처참한 팬데믹, 글로벌 디지즈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뻔뻔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면서 겉에 보이지 않는다고, 몸에 안 나타난다고, 가장 전염되기 쉬운 이 질병, 영적인 질병, 이 죄의 고통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처참한 시대에 와 있는 이 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본인 자신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위에 입에 손을 가리우고 그 더러운 것이 나가지 않게, 지금 전부 마스크 쓰고 있잖아. 저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나 처참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어찌 레위기서를 읽지 않아. 개혁신앙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켈빈 선생이 잘 정리해 줬어요. 그것이 우리가 나가서 그냥 우리는 깨끗하니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입에 있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우리는 회개할 때가 다시 또 왔어요. 감히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가슴을 치지 않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뽑지 않으면서 이것을 티칭하는 우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레위기서 예언적인 말씀을 들으며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As long as 우리가 이렇게 있는 동안만 unclean하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모든 unclean한 기관들을 이미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줄 믿는데, 이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환자인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가, 자기가 문둥병 환자요 피부병 환자라는 것을 모든 옆에 사람에게 드러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먼저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특별히 그래요. 자기 옆에 오지 말라고, 자기 옆에 와야 산다고 하는 자들은 다 처참한 듯이 될 것이, 감히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옆에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피할 때, 다시 한번 다윗의 말을 가슴에 들어야 돼. 시가연, 가슴이 폭발하며 울분과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기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하게 조그만 일 가지고 흥분하기 전에, 그리고 교만에 빠지기 전에 다윗이 고백한 7장 1, 2절 말씀,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머리를 부여잡고 자기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나는 부정한 자이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모든 회중에게, 모든 자에게 공포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필요한 시기인 줄 함께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기가 된 줄로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며 우리를 모든 것으로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오늘 하루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